히릿! 안녕하세요. 히렌츄입니다. 오늘은요, 정열 작가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들, 인생의 팁들을 들어볼 텐데요. 일단 저희 히릿들, 구독자분들께 간단히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정열입니다. 저의 신간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줄게와 함께 히렌츄님과 멋진 이야기 나누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랜만에 유튜브 출연이라 굉장히 떨리는데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작가님의 소개글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한때는 상처입은 사람, 지금은 타인에게 용기를 주는 치유자가 되고 싶어 글을 쓰고 말하고 공부하는 사람, 매일 상처받지만 상처야말로 최고의 스승임을 믿는다. 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셨는데요. 작가님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시고 무엇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시나요? 트라우마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버리는 그런 종류의 상처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쉽게 치유가 되지 않아요. 그 심각성을 우선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이제 토탈 억셉턴스라고 하는데, 그 상처가 그만큼이나 나를 힘들게 하고 있구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왕따의 상처에 대해서 고백한 적이 있었는데, 평생 그냥 그 상처와 나는 함께 가는 거구나 라고 인정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거의 수십 년이 걸렸어요. 계속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되게 중요한데, 저에게는 용심약이 그런 역할을 해줬어요. 당신에게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 것.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를 괜찮게 만들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의사나 상담사나 그리고 또 저 같은 글을 통해서 독자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해줬어요. 네. 예,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를 치유해주는 역할을 많이 한대요. 그게 저의 꿈인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 운디드 힐러라는 말을 쓰는데, 아픈 사람의 목소리나 표정만 봐도 금방 아는 거죠. 그런 것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역할이고, 때로는 그 상처와 말투를 칠 수 있을 정도로 그 상처와 친해져도 괜찮다는 그 마음이 생겼을 때 치유의 에너지가 조금씩 나왔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치유되는 느낌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작가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는 본인에게도 치유가 되기도 하지만 글을 읽는 독자에도 치유가 되니까, 작가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숙명과도 같은 뭔가 그런 치유의 역할을 하시고 오신 분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걸 전 글에서 메시지를 통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책임감이 많죠. 너무 부담을 드렸나요? 괜찮아요. 좋아요. 네. 저도 역시 힘들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유튜브 콘텐츠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같이 사회초년생 들한테 이런 팁을 전해주는 언니가 있으면 이 친구들이 더 힘이 나서 사회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 기획을 했던 것도 있었고요. 저 역시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을 때마다 느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극복을 해서 나중에 이 극복담을 써먹어야지. 그래서 그렇죠. 이 빌런을 내가 활용해야겠어.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작가님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 역시 히렌 채널을 통해서 또 댓글들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있었다는 걸요. 네. 누구나 사회적인 가면, 네, 페르소나가 있고 또 반대로 드러내기 싫은 단점이나 상처들 같은 그림자가 있잖아요. 네. 책에서 소개해 주셨던 이 그림자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상당히 흥미로웠는데요. 내가 느끼는 나의 단점들, 어두운 면을 직면하고 이를 현명하게 다루는 이 방법들을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보통 상처, 트라우마나 컴플렉스 같은 것을 말하는데, 네, 이걸 그림자라고 너무 생각을 하면 얘가 나를 막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림자를 나의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편으로? 예,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게, 그림자조차 나를 도우려고 한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나의 상처와 트라우마와 온갖 컴플렉스들이 처음에는 나를 괴롭히다가 결국에는 타인과 소통하는 매개체가 돼요. 그 힘든 것을 숨기기만 하면 그게 매개체가 안 돼요. 내가 나으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하는 게 너무 힘든 저 같은 사람은 글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글을 씀으로써 독자를 만들므로써 저의 친구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트라우마를 통해서 오히려 독자라는 친구를 얻게 되었어요. 그림자, 상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미디어가 되었다는 게 저에게는 되게 멋진 일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건요, 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힘을 기르자라고 맞아요. 하셨는데요. 이거는 또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안 괜찮을 때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거부할 수 있는 용기, 네, 저항할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치유가 안 돼요.
아프다고 표현을 해야 돼요. 아픕니다. 불쾌합니다. 고통받는 것을 누군가에 일단 얘기를 해야 치유가 시작이 돼요.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빨리 표현을 해야 돼요. 빨리. 그리고 많이 들어주셨으면. 우리는 함께 아파해주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응원이 되고 치유가 될 수 있고 내가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들어줄 수 있다는 것, 응원해줄 수 있다는 것, 조금이라도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에요. 특히 어린이들을 봤을 때는 어른들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어린이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래도 사회가 정말 나아진 것 중에 하나는 아동학대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많이들 도와주려고 하는 훌륭한 어른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친구나 가족이 아니더라도 네. 이웃으로서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잠깐 만나는 사람이라도 인류라는 이웃이라는 것, 사람이라는 이웃이라는 것, 그리고 한 1% 정도의 작은 친절만으로도 우리는 괜찮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작은 친절, 작은 미소, 아주 스쳐가는 환대의 몸짓. 저 여행 가면 그런 거 되게 잘하는데 파리에 가면은 바또 무슈 있잖아요. 그 유람선. 네. 유람선 지나가는데 그냥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안 보이는데 막 흔들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부분 화답해 주시거든요. 그런 게 낯선 사람을 향한 이 작은 환대와 친절의 미소가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해주는데 우리가 평소에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 좀 더 서로에게 친절하고 좀 더 서로를 따스하게 보살펴주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책의 전체적인 주제가 환대거든요. 하스피탈리티.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친절과 우정과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어른이 되는 것이 저의 목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저에게는 치유하는 방법이기도 했고 또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이기도 했고 네. 그리고 그게 좀 행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만한 행복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환대했을 때 느끼는 뿌듯함.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내가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그에게도 친절과 우정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 인생이 가진 건 정말 어려워요. 막상 이렇게 만나면 화가 나거든요. 막상 그쵸.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환대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추스르게 되는 것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초대와 환대가 다르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네. 초대는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얻을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장점이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하는 거죠. 예. 찍어놓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환대는 누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와도 괜찮아요. 이건 참 어려운 거거든요. 어렵죠. 예, 그래서 환대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제가 글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고 독자들을 만나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더 네. 좋은 어른이 되고 싶은 이유이기도 하죠. 환대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초대와 네. 환대의 개념을 들으니까 네. 저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전 초대는 좋아하지만 환대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자문하게 됐어요. 환대는 원래 어려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네. 환대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또 여유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삶의 여백이 있어야 돼요. 네, 제가 좀 책을 읽으면서요 작가님처럼 좀 멋지고 담담하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 그 생각이 쉽지 않았어요. 수많은 파란만장한 네. 과정이 있었어요. 제가 깨달은 거거든요. 상처에 대한 연구를 제가 집중적으로 했는데